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말라는 이 법칙은요, 현상계에서는 입증이 안 돼요. 사물의 어떤 인과 법칙이 아니니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옳을 것 같아죠.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다 그럴 것 같다고 동감해 주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이걸 어떻게 계산한 거죠? 직관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양심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건 안 살았건. 물질 세계라면 안 살았으면 안산 대로 계속 인과대로 가야 돼요. 그 데이터가 그냥 쌓인 대로 계속 굴러가면 돼요. 그쪽 변수를 투입했으면 그쪽 결과가 나는 게 당연해요. 물질의 세계는. 근데 이 영혼의 세계는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과, 이 물질처럼 살 수도 있어요. 이 습관대로 살고 계시면 물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투입된 변수의 결과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갑자기, 아니야, 난, 그런데 그렇게 사는 중에도 알아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중에도 양심의 찔림이 계속 와요. 우주적인 신호가 계속 와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못 견디겠다가 어느 날, 아, 난 그냥 이렇게 살래 하고. 이게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은 여기서밖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건요, 신성을 전제해야 그 의미가 이해됩니다. 왜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요, 인간은? 신성을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과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더 옳은지를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신성과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그냥 인과대로 사시는데 만족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서양 모든 철학자들은 이걸 존재의 세계라고 그래요. 사물의 세계는 존재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세계는 당위의 세계.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세계예요, 걔네들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을 추구하는 당위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연계처럼 살고 계시면 안 돼요, 인간이. 배고프면 먹고 뭐 하면 뭐 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계시면 이 인간으로서 내가 뭐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올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걸안 하면 인간은 괴로워져요. 신기하죠. 뭘 해야 되지? 자연계 인과법칙에서 발견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돌을 찾아 헤매시는 이유가 과학 같으면 그냥 물질 세계에 구현이 돼 있어서 보면 아는데, 왜냐면 물질들이 다그 법칙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법칙을 따라 살지. 근데 이왕이면 어떤 높은, 가장 자명한 법칙을 따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자명하단 법칙이 어디서 오는 신호겠어요? 하느님 아버지요. 양심이요. 불성. 이걸 알아낸 인류들은요, 인간의 윤리성이라는 게 근원이 신성이라는 걸안 거예요.